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명품 브랜드 이시모리사에서 제작한 우드스톤 마우스피스 트레디셔널 재즈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모리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악기뿐만이 아니라 리가처, 리드, 마우스피스, 기타 등등 많은 색소폰과 관련된 용품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CNC 제작 방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한 수치로 제작을 하여서 많은 색소폰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마우스피스입니다. 그 중에 이 트레디셔널 재즈 모델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재즈 매니아들을 위한 마우스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뉴욕 메이어의 사운드를 원하셨던 분들이나 부드럽고 풍성한 음색의 마우스피스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마우스피스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과연 이 마우스피스 어떤 마우스피스인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소리는 또 어떤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드스톤 트레디셔널 재즈 알토 색소폰 마우스피스 한번 살펴볼게요.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뭐 굉장히 간단한 이렇게 사각 케이스에 이쪽에 이렇게 우드스톤 스티커 붙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는 사각 케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사실 뭐 케이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마우스피스를 판매하다 보면 저희 손님들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피스를 불어보시고 새 마우스피스를 드리면 이런 사각 케이스는 놓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알맹이, 그러니까 마우스피스만 딱 들고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그냥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팔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케이스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한번 케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열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한쪽에 이렇게 스펀지가 충격 방지 스펀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닐 포장 안에 마우스피스가 제공이 됩니다. 한번 꺼내서 마우스피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마우스피스가 있고요. 이렇게 뭔가 레터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레이저 각인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뭐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잘 굉장히 멋있게 해져 있고 이렇게 쉔크 부분에 이렇게 인그레이빙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인그레이빙을 이렇게 넣을 생각을 했는지 뭔가 일본 분들의 이런 뭔가 뭐랄까요? 이게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쉔크 이쪽에는 글씨로 색깔을 이쪽에는 넣질 않았네요. 우드스톤 뭐라고 써 있냐? 윈드 인스트루먼츠 신주쿠. 네, 우드스톤 사가 신주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주쿠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틸 에보나이트라고 해서 제가 스틸 에보나이트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에보나이트 공장에 가서 소재를 에보나이트 소재 중에 가장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메탈은 아니죠. 스틸 들어가서 이거 뭐 스틸이랑 섞인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단단한 에보나이트 소재를 쓴다고 해요. 저희 야베스 마우스피스도 가장 단단한 에보나이트 소재를 사용하는데 내구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에보나이트 황성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소리의 따뜻함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마우스피스 메이커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일단은 외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이어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CNC 자동화 방식으로 마우스피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외관이나 뭐 뭔가 이렇게 상품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테이블이나 뭐 사이드레일 이런 쪽은 다 핸드 피니쉬로 이렇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소리가 날 거고 뭐 아무래도 마우스피스가 이 트레디셔널 재즈라고 하면 이런 롤 오버 베플의 마우스피스가 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도 마찬가지로 베플의 디자인은 롤 오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우 베플보다는 답답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이 베플처럼 쏘는 그런 마우스피스의 사운드가 아니라 뭔가 적당히 볼륨감도 있으면서 부드럽고 풍성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뭔가 이런 롤 오버 베플 마우스피스 뭔가 뉴욕 메이어 그런 마우스피스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겠죠. 하지만 전보자바처럼 막 쏘고 힘찬 그런 사운드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아도 확실히 뭔가 상품성이 대단합니다. 이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마우스피스잖아요. 그래서 하이엔드 그레이드의 마우스피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외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면 이 마우스피스 뭐 저는 뭐 이 마우스피스를 불어봐서 사운드를 잘 알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딱 봐도 아 어떻게 소리가 나겠다 이렇게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 마우스피스 한번 소리가 어떤지 들어볼게요.
이렇게 시연까지 다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이 트래디셔널 재즈, 그러니까 마우스피스 모델명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풍성하고, 그러니까 재즈 색소폰 매니아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풍성하고 포근한 사운드가 뭔가 좀 매력적인 마우스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셔츠는 요즘에 많은 동호인들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뭐 반도린, 전보자바 마우스피스 같은 하이베플 마우스피스를 많이 사용해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뭔가 나는 좀 더 중후하고 풍성한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로우베플 계열, 로로버베플이라든지 뭐 이런 마우스피스들을 요즘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뉴욕메이어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마우스피스가 바로 이 우드스톤 마우스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마우스피스는 가격이 59만원입니다. 이시모리사는 하드러버 마우스피스가 메탈 마우스피스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마우스피스를 제작해보면서 알지만 CNC 방식으로 제작하는 마우스피스들은 보통 이 에보나이트, 그러니까 하드러버 마우스피스들이 조금 더 제작이 까다롭고 소재 가격도 오히려 에보나이트가 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에보나이트 마우스피스가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그냥 흔히들 제조사에서 에보나이트 마우스피스를 더 조금 더 싸게 파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우드스톤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원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보나이트 마우스피스가 메탈 마우스피스보다 좀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싸죠. 네, 외관이나 소리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이 우드스톤 마우스피스 한번 이 기회에 롤오버 애플 마우스피스 하나 장만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우스피스를 구입하시거나 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